던지다니 최고야.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일체형 수냉쿨러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최근에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PC 마니아 분들에겐 여전히 크라켄 시리즈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크라켄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다나와 랭킹에서 아직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크라켄이 대단한 건 단순히 감성 때문은 아닙니다. 최신 아세트 펌프를 사용해 1티어급 펌프 성능과 상당히 준수한 이 번들 쿨링팬으로 별다른 교체 없이 고성능을 즐길 수 있죠. 게다가 저같이 RGB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번들 쿨링팬을 사용하지 않으니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됐는데요, 워낙 준수한 성능 덕분인지 중고 거래 시장에서 이 녀석의 인기가 꽤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 이게 또 한몫했죠. NGXT 크라켄의 부흥을 이끈 이 쿨링팬, AR펜이 출시한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이 NGXT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GXT F120P입니다 박스 외관은 우리가 늘 보았던 하얀색과 보라색이 좋아 NGXT의 패밀리 룩을 보여주는데, 박스에는 특징과 스펙 등이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20mm 스태틱 프레쉬얼 펜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를 통해 P가 풍압 중시형 쿨링펜이라는 숨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능이 좋은지는 뒤에서 확인을 해보고, 아 그리고 측면에 여러가지 언어가 있는데, 아 여기 한국어도 있네요. 따로 칭찬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그럼 바로 내용물 한번 살펴볼까요? 본체와 설명서, 케이스 고정형 나사가 제공되는데, 쿨링펜이라 그런지 막 대단한 건 없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품이 라디에이터로 유명했던 펜의 후속작인 만큼 여기에 이 라디에이터용 나사를 하나 제공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만큼 강력한 성능도 어필할 수 있고, 요즘도 일부 사용자들은 이 수냉쿨러를 샌드위치 빌드로 사용하거든요. 제품 디자인은 정사각형 프레임과 7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개성이 넘치려고 발악하는 요즘 트렌드와는 사뭇 다른 방향성입니다. 사실 이 구형 제품하고 같이 비교를 해도 대충 봐서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블레이드 면적도 더 넓어졌고, 후면 디자인도 직선형에서 곡선형으로 바뀌었죠. 규격은 가로 세로 120mm, 두께는 26mm, 베어링은 FTP 베어링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쿨링팬에 비해 1mm 더 두꺼운 편인데, 이는 이 나사 구멍에 적용된 방진 고무가 조금씩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라디에이터 장착 시 약간의 틈이 발생합니다. 물론 고무니까 더 세게 조이면 이 틈을 줄일 수 있는데, 아 난 그거 줄이다가 고무 찢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또한 구형에선 이 착탈식으로 프레임색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신형에선 이게 사라졌습니다. 원가 절감이라 볼 수 있지만 이 착탈식 프레임에 대한 수요가 워낙 적어서 NGXT가 그런 건 버리고 쿨링팬 본연의 멋에 집중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제가 화이트 크라켄 얘기할 때 케이블은 블랙이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깔맞춤을 해줬네요. 하지만 PWM 4핀 커넥터는 여전히 블랙인데, 그래도 일부러는이 그래도 평상시에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RGB에선 다시 검은색 케이블 넣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한번 확인해볼까? 뭐야? RGB도 있어?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편집님, 편집해주세요. 그럼 이제 스태틱 프레셔 이름값을 하는지 성능을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테스트는 30dB 기준으로 총 3가지 환경에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라디에이터 설치 환경, 23.25CFM이 측정되었습니다. 구형인 AR-P120 대비 성능이 상승했으면 물론 순위 자체도 상위권에 속해 있네요. 번외로 최대 RPM 환경에선 소음은 46.8dB, 성능은 42.35CFM이 측정되었네요. 두 번째는 케이스 흡기 환경입니다. 성능은 21.39CFM이 측정되었, 구형인 AR-P120 대비 성능은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순위에선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최대 RPM 환경에서 역시 37.96CFM으로 중위권으로 확인되었죠. 마지막으로 케이스 배기 환경, 33.14CFM으로 전체적인 순위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또한 하위권이 AR-P120과 비교시 성능이 꽤 오른 모습이죠. 그리고 최대 RPM 환경에서도 중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모든 환경에서 구형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강점이었던 이 라디에이터 설치 환경에서의 성능은 다시금 상위권을 차지하며 추후 등장할 새로운 크라켄의 성능을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RGB를 선호하지 않는 기존 크라켄 사용자들도 이 NGXT 화이트 펜을 사용해 깔맞춤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지네요. 일단 깔끔하잖아, 이게 먹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까지 NGXT의 신형 쿨링팬 NGXT F120P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작인 AR-P120에서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는 유지했지만 성능은 한 단계 더 업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형 크라켄이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한 단계 더 향상된 모습으로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고생했어요. 그런 전화 이게
이뻐. 이뻐. 고생했어요. 에디님, 박스도 갔어요. 에디님.